안녕하세요. 약초 교수 조경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성에게 좋은 약초 네 가지 종류를 배울 텐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는 이 여성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이 여성이라면은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남성에게 좋지 않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이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남성에게도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성에게 좋은 약초 첫 번째는 당귀입니다. 당귀는 혈액을 만드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초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지는 어떤 질병들이 있다면은 필수적으로 당귀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빈혈뿐만 아니고 뭐 암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이제 소모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 당귀는 꼭 필요한 약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귀에 그래서 사용처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당귀는 두 종류의 당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만지고 있는 게 1당귀라고 합니다. 이 종자가 일본 거라서 1당귀라고 하는데요. 그 이 1당귀 말고 이 토당귀라고 하는 또 당귀가 있습니다. 이 토당귀는 이 신토부리 개념으로 우리나라 당귀라는 개념으로 토당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교를 하자면 1당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잎이 약간 반짝거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당귀는 약간 거친 느낌, 이렇게 반짝이지 않아요. 이렇게 거친 느낌이 있고요. 이게 잎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은 꽃이 없지만 꽃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꽃은 훨씬 더 쉬운데요. 1단계의 꽃은 흰색 꽃이에요. 근데 반면에 토단계의 꽃은 자색 꽃이죠. 자색으로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할 수 있는데, 효능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약초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약초의 맛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1단귀는 직접 먹어보면 단맛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단맛은 보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쓸 때는 단귀를 쓸 때는 1단귀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반면에 토단귀를 직접 먹어보면 단맛도 있지만 사실은 매운맛이 또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매운맛은 순환시키는 맛이죠. 그래서 토당귀는 1단계에 비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귀라는 약초는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약초이기 때문에 단맛이 더 강한 1단계가 훨씬 더 그 효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배울 약초는 숙지황인데요. 이 숙지황이란 약초는 없고요. 숙지황은 가공된 겁니다. 자, 이 밑에 보이시는 약초 이름은 지황이라고 합니다. 지황. 자, 보실게요. 지금 제 손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는 산에 가서는 잘 볼 수 없고요. 우리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이 지황이라는 약초는 수입이 없고 거의 대부분 국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황을 하나 뽑아 볼게요. 예. 자, 이게 이 지황의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황의 뿌리를 생것을 캤을 때는 이거를 생지황이라고 합니다. 생지황. 그리고 이거를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이렇게 불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말려졌을 때를 그걸 또 약초를 쓰는데 그거를 건지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지황을 우리가 홍삼 만들듯이 쪘다가 말렸다가 또 쪘다가 말렸다가를 아홉 차례를 반복을 한 거를 비로소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약초가 숙지황인데요. 이 숙지황이라는 약초는 굉장히 중요한 약초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당귀를 설명드렸었는데 당귀는 혈액을 만드는 약초였죠. 혈액을 만드는. 그런데 숙지황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귀 홀로 들어가서 혈액을 만드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당귀와 숙취향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영양물질도 들어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귀가 또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쌍화탕 또는 십전대보탕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보약에 당귀와 숙취향이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숙취향은 설사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의원 가가지고 약을 지었는데 먹고 설사를 했다 하면은 아마도 숙취향 때문에 설사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여러분께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숙취향을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 쫀득쫀득한 약초는 그 안에 영양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영양물질이 풍부할수록 농축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농축된 거를 먹으면 이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숙취향의 가장 큰 주의점은 위장장애 또는 설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궁입니다. 이 천궁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파리가 이렇게 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당귀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직접 보시면은 혼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귀 이파리하고는 이제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동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꽃이 지금 이제 핀다면 흰색 꽃으로 핍니다. 그래서 이 당귀, 아까 배웠던 1단귀의 꽃도 흰색이거든요. 근데 이 천궁 꽃도 흰색이라서 꽃만 보신다면은 이렇게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꽃하고 잎을 같이 보신다면은 이제 쉽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천궁은 이 뿌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약초인데, 뿌리를 캐서 먹어보면 굉장히 맵습니다. 이 매워서, 매운 약초들은 대부분 순환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궁은 당귀 또는 숙취향하고 달리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초입니다. 당귀나 숙취향이 혈액을 만들어주면은 천궁이 이 몸 이 곳곳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궁을 쓰는 용도가 대부분 통증 질환이에요.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통증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여기저기 몸이 아플 때, 특히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또 천궁을 많이 쓰고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 모든 두통에는 천궁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통에 아주 좋은 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여성에게 좋은 약초로 분류가 돼 있는데, 천궁은 여성에게 쓸 때 생리통 같은 거에 또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혈액이 부족해서 생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귀를 써야 되지만, 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생리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 천궁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귀와 더불어서 천궁은 굉장히 이제 함께 많이 쓰는 약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작약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이게 피기로 되게 유명한 약초죠. 실제로 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작약의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작약은 경직된 조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작용. 자, 여러분, 조직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작약은 이 조직을 풀어줌으로써 혈관도 이렇게 이완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는,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약은 조직이 경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근육을 많이 쓰는 노동자이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 처방 중에 쌍화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 쌍화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초가 작약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작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작약은 또 하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쥐가 나는 질환입니다.
나는 조금만 어떻게 움직이면 쥐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자다가도 쥐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작약은 쥐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를 정리해 볼까요? 자, 당귀는 혈액을 만드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초고요. 숙지향이라는 약초는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요. 또 반면에 천궁은 혈액을 만들었을 때 몸 곳곳으로 전달해주는, 즉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천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약이라는 약초는 이 경직된 조직,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수축된 조직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결과적으로 돕는 그런 약초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약초,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 이 네 가지를 한방에서는 사물탕이라고 합니다. 사물탕. 이 사물탕은 여성 질병에 아주 기본이 되는 약초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넓고 또 자주 사용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처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이 사물탕이라는 약초에다가 계피, 그 다음에 황기, 그 다음에 생강, 감초, 대추, 이렇게 이 더하면은 어떤 처방이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쌍화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쌍화탕에 오늘 배운 사물탕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쌍화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혈액의 어떤 부족, 혈액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쌍화탕이 맞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동의보감의 쌍화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녀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농번기 때 일을 열심히 밖에서 하고 왔는데 이 밤에 또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로와 과로가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쌍화탕을 복용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쌍화, 서로 잘 합치라는 얘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또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쌍화탕을 또는 사후에 쌍화탕을 복용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처럼 이 쌍화탕이라는 약에는 혈액이 과로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약초를 집에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중요한 약초들이기 때문에 기억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